제가 그 여기 이제 공사 현장 그 소음 때문에 네, 그 112에 신고를 하면은 안 받아주잖아요. 뭐20뭐 1조 뭐 소음진동 관리법 21조 23조 뭐 어째서 출동 안 한다고 그 어디 구청으로 바꿔져 버려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신림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이제 막그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몇번 왔었어요. 그 나중에는 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이 신경 쓴대요. 응? 저기 뭐안 해도 경찰이 왔다 가면 그 사람들이 불편해 한대. 그래서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.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 이제 유튜브에 보면 강아지 그 고양이 저기 하잖아요. 그러면 걔도 자기 의사표현 확실히 하고, 응?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.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이거 이 상황이 싫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수갑을 찼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말도 하지 말으란 얘기야. 나는 사람 취급을 못 당, 사람이 아닌 거야. 이런 아주 내가 그 생각이 밤에 자려고 자고 자 이제 어제 자려고 누워 있으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경찰놈이 그 오라고 그러니까 와서 이거 소리를 못 내게 하라고 하니까 응?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 신경 쓴다고 막 이런저런 생각에 막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막 화가 나요. 화가 나막 화가 뻗쳐 뻗쳐. 이게 지금 이게 뭔 짓이냐고. 그리고 나 지금 혼자라고 지금 개기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 문재인이가. 저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. 개 고양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. 입 다물고 있고 아까 죽으러 가만히 쳐 있지. 어디서 지금 응? 네가 살아 있다고 어? 저기 그, 저기 하냐? 지금 그거잖아요, 지금. 내가 저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화가 나. 오늘은 내가 한 분밖에 안 했는데, 응? 그랬어. 내가 여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써놨어. 사탄아 물러가라. 응? 이 마귀 사탄들이야, 마귀 사탄들이.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를 진짜, 너무너무 진짜 저게. 안튼 정의 밀리 끊어야지.